광주가 최하위 그리고 서울이 11위고요. 역시 이제 최근에 두 팀이 7경기 무승 그리고 11경기 무승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감독은 뭐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팀을 서로 맞바꾼 그런 상황의 이번 시즌이거든요. 네, 뭐 트레이드 한 건 아니지만 네. 상황을 봤을 때는 맞바꾼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주심엔 휘슬을 미면서 선발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와 서울입니다. 자, 또 올라왔어요. 밀어주면서 허율. 허율 잡아주고 힐 패스. 좋습니다. 슛. 놓치는 1등! 아, 허율이 기가 막히게 빼줬는데요. 자, 지금 또 공격이 되는 나상호! 나상호 골반 제쳤습니다! 나상호! 선제골 나상호가 만들어냅니다. 서울에게 기회가 왔고 여기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VAR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 자, 여기는 지금은 네, 한 선수가 반대쪽에 네, 있어요. 지금은 반대쪽, 먼 쪽에 있는 선수와 거의 동일선상처럼 네. 보이긴 하거든요. 확인을 자,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힘이 가지 않고 야,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나상호의 득점! 찔러주는 패스, 슬로 패스가 완벽하게 들어갔고 네, 들어갔고 네. 여기서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윤버삼 골발 제치고 완벽하게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나상호 선수입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다 끝이 났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은 1-0. 자, 진영이 박혀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1등. 자, 문제를 붙여줬습니다. 최연빈 다시 트래핑. 자, 추가 슛!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왼발입니다. 이민기. 자, 이번엔 올라옵니다. 허율 앞에서 허율과 양한빈 골키퍼. 허율이 조금 더 강하게 뛰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문전으로 가면서 올려줬습니다. 헤더 떨어집니다. 뒤에서 흘러나온 볼 들이지 않고 이혜균 한번 잡고 다시 왼발 불쩍. 자, 여기서 손에 맞았다 강력하게 어필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이혜균 선수 슈팅. 아, 지금은 몸에 맞고 튀어 올라서 손 부위에 맞은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유로 경기를 봐도 핸드볼을 안 줍니다. 네. 이 상황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주마라 끌고 들어오면서 앞으로 밀어주고 자 등지고 넘어지는 상황. 자, 좁은 공간 좁은 네. 공간. 자, 헤이스가 오른쪽 측면에 있다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면서 칩트 패스를 집어넣고 네. 주심이 일단 VAR을 확인을 합니다. 네. 자, 야, 여기서 동작 자체는 미는 네. 동작처럼 보여요. 자, 네, 지금은 네. 약하다고 봤습니다. 박주영 선수와 황현수 선수를 넣고요. 그리고 차호현 선수와 팔로세비치를 뺍니다. 박진석 감독 직접 3점을 과연 오늘 경기 통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요. 마지막 1분 다시 한번 이웃듬 올려줬습니다. 자, 경합 양한빈. 아, 오. 네, 양한빈이 나오면서 호율과 충돌이 있었고요. 일단 양한빈이 잘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경기를 잠시 멈췄는데요. 오! 자, 어떤 상황인가요? 박스 안쪽에서의 네. 어떠한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아, 여기서 황현수 선수가 네. 허율 선수를 툭 치면서 방해를 했는데 이 장면을 확인합니다. 네. 찍었습니다! 아,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사실 이 앞선 장면에서도 VAR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는 주심이 네. 약하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김정호 아주 중요한 페널티 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정호. 자, 지금 이 킥 나오면 그냥 끝나거든요, 경기.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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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막아냅니다! 결국 1-0 서울이 마지막 순간의 위기를 넘어서면서 승점 3점의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경기 안 끝났어요. 너무 빨리 움직였나요? 지금 골키퍼 라인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움직였어요. 네. 자, 이것도 다른 변수네요. 네. 와, 이런 경기가 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다시 차야 됩니다. 아, 다시 차야 됩니다. 다시 차야 되는 상황이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 네. 네, 서울 벤치 쪽에 항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주심이 일단 킥을 중단시키고 네. 벤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슛! 1-1 동점으로 김정호가 두 번.
번째 킥에서는 결국 성공시키면서 이렇게 승점 1점씩을 따라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사실 광주가 이기는 팀처럼 경기가 끝나게 되고요. 서울은 안타깝지만 패하는 팀 분위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박진섭 감독도 주심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은 아마 페널티킥 장면보다는 페널티킥을 준 장면, 반칙 장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자, 승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진섭 감독이 계속해서 좀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잠시 후에 광주와 서울의 경기 리뷰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